부탁이라뇨? 지성이 말이다. 금옥이랑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. 제가 어떻게요?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지성이한테. 뭐 하세요? 왔어? 아이고, 뭐 하긴, 그냥 삼생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어.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하자. 네, 그럼 전 나가볼게요. 뭘 그렇게 보니? 삼생이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? 뭐라고 하긴 별 얘기 안 했어. 뭐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. 그거. 근데 너 그 앞에 건 못 들었니? 네? 아유, 그럼 됐고. 아이, 별 얘기 안 했어. 그냥 금옥이랑 너랑 결혼시킨다고 삼생이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어. 뭐하러 그런 소리 하세요? 너 왜 그래? 어디 갔다 와? 혹시 사장님 만났어? 이놈의 인간 얘기 꺼내지도 말거라. 아직 이가 갈린데. 비 좀 받았나? 묻지 마라. 속에서 천불이 나니까. 그럼 그치. 대체 넌데 얼마나 빌려줬게 내려 쌌노? 묻지 말라면 묻지 마라 제발 좀! 이게 다 이놈의 인간 두고 봐라. 내 기필코 받아내고야 말기다. 여잔 자기 꽉 잡아주는 남자를 좋아해. 너처럼 그렇게 꽁무니나 졸졸 쫓아다니는 남자 말고. 고백은 했어? 할 거면 얼른 해. 기차 떠난 뒤에 후회 말고. 맞다. 이러다 기차 떠나버리면 어쩌노? 잠깐 앉아봐라. 할 얘기가 있으니. 오 사장 집에서 혼담이 오갔다고 하던데. 그래서요? 네 생각을 묻는 거야. 너도 지성군이랑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니? 그렇다면요? 그럼 지성군도 너와 같은 마음이니? 왜 말이 없어? 지성군도 너랑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 말이다. 아마 그럴 거예요. 뭐 또 할 얘기 있으세요? 그럼 이만 일어날게요. 금옥이랑 무슨 말씀 하셨어요? 지성군하고의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. 예. 원장님 자리끼는 그렇게 매일 꼭 챙기셔야 합니까? 오래전부터 하던 거라 습관이 돼서요.